여러분, 김결입니다. 오늘은 2020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첫 챌린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굉장히 재밌으면서도 아주 건강한 챌린지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물을 몇 잔 정도 드시나요? 커피나 음료수를 제외한 정말 순수한 물로만요. 저는 진짜 계산을 해보면은 거의 한 잔 정도? 평균적으로 한 잔 먹는 것 같아요. 저도 맹물을 잘 먹지 않은 스타일이라서 항상 다른 음료수로 대체를 많이 했거든요. 진짜 의식적으로 물을 마시려고 하지 않으면 물 한 잔도 먹기 힘든 것 같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하루 물 권장량은 성인 기준으로 1.5에서 2리터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대략적인 평균적인 섭취량이고 지금부터 개인의 체중에 꼭 맞는 하루 물 섭취량을 계산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다들 휴대폰에 계산기를 켜주시고요. 자신의 몸무게 곱하기 0.033을 하시면 하루에 내가 마셔야 할 물의 섭취량이 나옵니다. 뭐 이렇게 계산하는 것도 귀찮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내 몸무게만 적으면은 알아서 이 하루 물 섭취량을 계산해주는 그 계산기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를 공유해 놓을 테니까 내 몸무게에 맞는 물의 양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내 몸에 맞는 물 마시기의 효과를 또 알아봐야겠죠. 물이 보약이라는 말이 또 있지 않습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피부가 좋아지고 피곤함이 없어지고 변비가 사라집니다. 굉장히 쉽지 않나요? 피부, 피곤, 변비. 제 썸네일에서 보셨듯이 지금 이 사진은 어떤 외국 여성분이 물 마시기 실험을 한 비포 애프터 사진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에요. 단순하게 물의 섭취량을 늘리고 그리고 운동으로는 요가만 더했을 뿐인데 이렇게 4주 뒤에 거의 보톡스 효과를 방불케 하는 이런 엄청난 효과를 보셨죠. 보면은 피부 톤도 좋아지고 피부 결이나 탄력도 엄청나게 좋아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비포는 뭔가 좀 칙칙하고 푸석푸석해 보이는데 애프터는 좀 더 촉촉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요? 이 사진을 보니까 빨리 챌린지를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루 물 마시기 챌린지를 할 때 지켜야 할 수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커피나 녹차, 우유, 기타 음료수는 물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오직 순수한 물로만 드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너무 찬물이나 뜨거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로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 번에 많은 양을 한꺼번에 마시기보다는 적게 나눠서 수시로 마셔야 되고요. 저는 250리터씩 하루에 7잔을 마실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내 몸에 맞는 하루 물 적정 섭취량만 드셔야 되는데요. 이 챌린지를 하면서 너무 욕심을 내서 적정 섭취량보다 더 과다하게 물을 섭취하게 되면은 우리 몸에 있는 나트륨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서 저 나트륨 혈증이나 아니면 수독증이 걸릴 수도 있어요. 특히나 신장병, 당뇨병, 심장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물을 많이 마시는 거는 좋지 않다고 하니까 꼭 주의해주세요. 자, 그럼 우리 오늘부터 예쁜 물 마시기 챌린지를 같이 시작해봅시다. 오늘부터 물을 드시고 매일 저녁마다 이 영상에 들어오셔서 아래 댓글로 출석 체크를 해주시면서 이 물을 마시는 과정 중에 느껴지는 변화들을 댓글로 같이 공유해주세요. 저도 매일매일 들어와서 댓글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실패를 했는데 우리 귤님들과 함께라면 이번 물 마시기 챌린지 꼭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4주 챌린지가 끝나도 계속 꾸준하게 습관으로 남을 수 있도록 우리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같이 해봐요. 자, 기념으로 한 잔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 물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물아 고마워. 사랑해. 고마워. 잘 먹을게. 여러분도 한 잔 원샷!